그거야 그렇겠지. 자, 특수구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특수구문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먼저 강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치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단가? 오케이. 아니, 크게 봤을 때 일단 크게 봤을 때 강조 도치 그 다음에 뭐 짜잘이가 짜잘부리 한 것들 막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짜질구리 한 거 더 얘기하면 생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분 부정하고 전체 부정이 있었어. 오케이, 크게 특수구문 네 가지로 나눠서 배웠고요. 이제 강조에서 이제 또 가지치기 해보면 명사의 강조가 있었고요. 명사의 강조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하고 이 방법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강조하면 뭐가 있었나요? 동사. 뭐라고? 동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 그쵸.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거. 동사의 강조 있었고 또? 형용사? 형용사의 강조? 처음 들어보는데요. 금시초문이 있어요. It, 아, that 강조 구문이 있었고. 또? 부정어의 강조가 있었지. 아까 얘기해놓고 부정어 강조 있었잖아. 그렇죠? 뭐 일단 생각나는 거 정리해보고 빠트링. 선생님도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명사의 강조하면 제일 먼저 the very 생각나죠. 바로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대기대명사. 에 제기조용법과 강조조용법 중에서 강조조용법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동사의 강조는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죠. do를 사용하고 do, does, did.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은 동사 빼고 그동안 뭐 연관되는 지식으로선 끊어읽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사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어에 강조하면 뭐 이런 게 생각나야 되겠죠. 전혀 도무지. 그래서 not at all 하고 그 다음에 not in the least 그런 것들이 있었죠. 보자, 강조 중에서 빠트린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머릿속에서. 강조 동사 강조 얘기했고 명사 강조 부정어 강조 같이 했고 이때 강조 구문 했고 빠트린 거 없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힘들다. 자, 도치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었나요? 부사구에 도치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오케이. 부정어에 도치가 있었죠? 부정어에 도치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수형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도 마찬가지야. Me too 말고 뭐예요? So am I. So am I. So do I.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Neither do I. Neither am I. 이런 것들. 뭐, so am I를 대표로 써놓을게요. So am 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구에 도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나무 밑에서 뭐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중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Under the tree. 그 다음에 is sleeping 이런 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is sleeping an old man under the tree is sleeping an old man. 이게 부사구에 도치다. 조심해야 될 건 이걸 가지고 뭐 under the tree is sleeping 이니까 뭐 나무가 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도치라는 게 도치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 그동안은 주어 동사였는데 누가다였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놓는 거? 동사 주어로 바꿔놓는 걸 보고 도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사 나오고 나오는데 근데 얘를 이제 부사구에 도치해서 조심해야 될 거 old man은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로 바꾼 경우에는
On the tree, he is sleeping으로 다시 주어 동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부사구에 도치해서 조심해야 될 거였어.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시험 문제로 뭐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라는 표현 할 때 Here comes James 였는데 Here comes James 였는데 여기에 그가 온다로 바꾸면 Here he com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부사구의 도치였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단계부터 해보면 I haven't seen it before. 이건 아직 부정어 도치 안 한 거고 얘를 부정어 도치하면 어떻게 된다? Not have I seen it before로 바뀐다는 거. Not have I seen it before. 오케이. 오, 처음 보는 거죠, 그쵸?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총 비동사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완료시제 있고 이렇게 총 4가지에 따라서 부정어의 도치도 4가지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am not sad가 있다. 그럼 얘를 부정어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뭐래? Not am I sad가 된다. 됐습니까? 이게 비동사 있을 때 부정어를 도치시키니까 Not am I sad.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안 슬퍼 나는 이런 느낌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뭐 I never 뭐 went there 할까? 난 절대 거기 가지 않았다. 됐습니까? 얘 부정어 도치하면 어떻게 됐다? Never did I go there. 됐습니까? 일반 동사는 뭔가 앞으로 일반 동사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잘 없어. 안에 do나 does나 did가 숨어있던 걸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I can 뭐 never swim. 난 맥주병이야. 조동사 있는 거. 이거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Never can I swim. 이렇게 부정어의 도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I have never seen it before 같은 경우에 never have I seen.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부정어의 도치 얘기할 때 이거 이 부분만 보면 Am I sad? Did I go? Can I swim? 이니까 마치 묻는 문장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에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I have little money. 무슨 얘기하고 있다? 난 돈이 거의 없다지. 그러면 얘도 이 문장에도 어떤 문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부정어의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그렇지. 따라가줘야 돼요. Little money do I have. 이렇게 부정어의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빌드업을 뭐 했냐. 내 안에 난 있다라고 선생님 종종 얘기한 적이 있어. 됐습니까? 그런 애들이 다 뭐다? 부정어라고 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부정어의 도치였고. 그 다음에 so am I. 뭐 예를 들어서 뭐 I'm hungry 라고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I'm hungry. 나 배고파 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B가 그동안은 I'm hungry too 뭐 이렇게 배웠었어. Me too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거 대신에 so am I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할 때 이걸로 안 끝나고 내가 모두 조심해라 그런 적이 있어. 뭘 조심하라 그랬더라. 그렇죠. So I am은 비교로 이제 비교. A가 You are handsome 이랬다 치자. 너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좀 잘생겼지 이런 표현은 So I am 이고 얘는 I am handsome 뭐 indeed I am handsome 이런 뜻이라 했어. 진짜로 난 잘생겼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ndeed, I am handsome. 을 so I am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내가 좀 그래? 이렇게 설명했었어. 내가 좀 그렇지? 이런 느낌이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은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어. 생략 같은 경우에 뭐 I like 뭐 chocolate, cheesecake, 뭐 pizza, and hamburger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여기 좀 I like 다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략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A하고 B하고 대화한다 치죠. 'Do you want to go with me?'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뭐 B가 well 뭐 망설이고 있다 치자. 글쎄 이랬는데 A가 뭐 you can go with me, 뭐 come with me if you want 하면 틀린 문장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뭐가 틀렸냐? want to를 꼭 써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건 뭐라 그랬냐면 대부정사라고도 하고요. 대부정사. 여기에 지금 왜 to가 빠지면 왜 틀리냐? Do you want to go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니? 글쎄. You can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도 돼. If you want to까지 꼭 써줘야 된다고요. 자, 얘가 없으면 한국 학생들이 너는 나랑 같이 갈 수 있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었어. 여기 지금 to go with me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to를 꼭 써줘야지 대부정사라는 게 완성되기 때문에 if you want가 아니고 if you want to to를 꼭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대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뭐 생략에서 그런 거 다뤘던 건가? 뭐 이때 강조 공부 듣고 도치 풀었고 뭐 나도 그래 나도 아니야 이런 배웠고 그다음에 공통 부분의 생략이고 주어 비동사 생략 대부정사는 여기는 다루진 않는데 내가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부분부정 전체부정 뭐 여기 좀 뭐 짜잘구려한 거 정리하기 좀 많네. 자 부분부정 전체부정은 뭐 이런 식으로 everyone likes her.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야 이거는 전체 긍정이라 그랬어. 그러면 예를 가지고 만약에 부분부정 그러니까 전체부정 부분부정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부분부정으로 바꾼다면 어떤 뜻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렇죠.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부분부정이라고 하고 그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Not everyone likes her. 이렇게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고 자 부분 부정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전체 긍정부터 먼저 보여주고 나서 늘 설명했는데 부분 부정은 만드는 방법이 전체 긍정이 된 이유가 여기에 every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전체 부정을 부분 부정으로 바꿀 때는 전체 긍정을 만든 말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 비교. 원래 여기에 not이 들어갈 위치는 he likes her에서 not 들어가면 he doesn't like her 되잖아. 그럼 그거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everyone doesn't like her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랬다? 전체 부정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뭐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every라든지 all이라든지 both 같은 게 있었어. 이런 게 전체 긍정을 만드는 거였어. 그렇죠?
뭐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야 라는 걸 이걸 쓰면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근데 아, 두 분 다 구미 출신은 아니야. 한 분은 구미 출신 맞지만 뭐 아닌 사람도 있어 할 때는 Not both of my parents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한번 쭉 정리했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The Suzy want to go to the dancing party. 그쵸? 수지는 댄싱 파티에 가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물론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다 이거 하란 말이네요. 그렇죠? Of course를 넣어서 그냥 yes가 아니고 of course를 넣었으니까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1번 문제의 제목은 문법 주소가 어디다? 강조인데 그 중에서도 그렇죠? 동사의 강조죠. 그럼 무슨 시제에 진짜 원합니까? 그렇죠. 현재 진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부정사라는 거를 적용하면 어떻게도 표현하냐. Of course she does want to 까지 써줘도 이 부분은 이건 이제 어떤 문법이랑 적용되느냐면 공통 부분의 생략이고 대부정사. 선생님 여기 to 있잖아요. 그래도 얘 to는 남겨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she does want to 까지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도 문법 제목이 있고 그걸 보고는 대부정사라 했습니다. 대부정사는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대명사, 대동사 할 때 그 대신할 대자입니다.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투부정사가 또 사용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자, 계속해서 Do you want to come with me? Yes, if you allow me to.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법 제목은 뭐고? 생략이죠. 생략 중에서 여기서는 뭐 다른 제목으로 다뤘지만 뭐라고 부르는 거? 대부정사. 됐습니까? Okay, A가 Do you want to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Yes, if you allow me to. 뒤에 생략된 말은 come with you가 생겼죠. 그러니까 to는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왔는 게 또 사용되면 동사 원형 뒷부분 동사 원형 이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지만 to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계속 넣으랍니다. I can't sleep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밖에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잘 못 자. 그랬더니 neither can I죠. neither can I. neither can I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쓰라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I can't sleep well. 투 아니죠. I can't sleep well either. 나 또한 잘 못 잔다. 자, 문법마다 주소를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이 문법 주소는 뭐 중에서, 도치 중에서, 부정어의 도치 아닌데요. 그냥, 이건 제목에 따로 붙이기 그렇고요. 또한 그렇다,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할 때 도치가 일어난다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not either가 보이죠? not either, not either 합치면 뭐 나와요? neither 여기 튀어나와 있죠. neither can I. okay, neither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은 neither can't I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방법이 be 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리고 무슨 시제 완료 시제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배웠으니까 이 네 가지 방법이 총 이게 답니다. 주어 동사 부분을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중에서 여기 조동사니까 조동사답게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뭐 neither do I라든지 neither am I 이런 것도 다 틀렸어요. neither can I 여기에 조동사 들어있는 오형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대놓고 문법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문법 주소는 뭐다? 생략이죠.
오케이. 그래서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play basketball today. 뭐 뻔하네요. 답은 5번이죠. But I can't. Jimmy는 오늘 농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못해. 오케이. 그래서 생략 중에서도 생략은 뭐 일단 반복된 구문의 생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정사가 있었어요. 대부정사라는 말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to만 남겨놓는 걸 보고 대부정사라 했습니다.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또 생각이 잘 안 나죠. 좀 이따 문제 만나보면 이게 바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 Suzy realized. 뭐 뻔한 대시죠 이거. 됐습니까? 관로 할 수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realize의 목적어니까. Okay. She had lost her smartphone. 뭐 이거 요렇게 생긴 거 하고 얘가 요렇게 생긴 거 하고 최근에 배운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절대로 수지가 무슨 시제에 깨닫지 못했다? 과거 시제에 깨닫지 못했다. 데디아를. 수지는 절대 눈치 못 챘어요. 이렇게 한 거네 이 부분은. 그녀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뭐 했었었다는 것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맞습니까? 수지는 저 수지 본인이 그녀의 스마트폰을 대과거 시제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과거 시제에 절대 눈치 못 챘다 이고요. 그러면 얘 딱 보이죠. 그래서 문법 제목부터 적어주면 뭐 중에서 뭐다? 도치 중에서도 부정어의 도치죠. 오케이. 부정어가 좀 찐득찐득한가 봐요. 그쵸? 그래서 지 혼자 앞에 안 나가죠. 그쵸? 이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했다? Never did Suzy realize. 오케이. 여기에 있던 did가 앞으로 딸려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갈 거고요. 조동사 뭐 will이나 can 같은 게 있다면 never, can, Suzan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has 플러스 pp나 had 플러스 pp가 있다면 has나 had가 이 자리로 오고 여기에는 pp형의 동사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ver did Suzy realize. 그래서 이걸 보고 did Suzy realize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냐. 이렇게 부정어를 도치시키면 절대로 수지가 눈치 못 챘어요 이런 느낌이다. 그냥 원래 위치로 가면 이 위치죠. 수지 never realize 하면 수지는 절대 눈치 못 챘습니다 라는 느낌이고 얘를 도치시키면 절대로 수지는 눈치 못 챘어요 이런 느낌이다. 오케이. Okay. So far so good. 지금까지 다 맞았어? 어, 예. 뭐래 이런 눈빛이네.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뭐 B가 엄마인 것 같네요. B가 엄마고 얘가 자녀인 것 같은데 엄마를 부르면서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Look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지금 문법 제목은 두 개 쓸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의 문법 제목은 뭐고 요 부분의 문법 제목은 뭐예요? 뭐예요?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엄마가 하는 말의 문법 제목은 뭐예요? 뭐 중에서 뭐예요? 도치 중에서도 부사구의 도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뭐야 애가 하는 말 완성시키면 Mom, it is Amy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엄마 바로 에이미입니다. 내가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그랬더니 look outside 밖을 봐. 자 여기에 here
It Jamie comes 에요. Here she comes 에요. Here she comes 죠. 자, 아까 전에 부사구에 도치할 때 얘기했죠.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라는 표현은 Here comes James 였는데 comes James 였는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Here he comes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한 거. 그러니까 부사구의 도치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상황 됐습니까? Amy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도치가 되지 않아서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쵸. 생략할 수 있어.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애들은 뭐만 배운 애들이냐? 관계사만 배운 애들이 자꾸 아, 나 관계대명사 되게 잘 알아. 어, 이거 뒤에 주어동사 있잖아. 그럼 이건 목적격이야 이러면서 막 생략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at은 되겠죠. 원래 문법 제목이 it that 강조구문이니까. 그러면 whom은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이 에이미가 원래 누구 자리에 있냐? 이 자리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she로 옵니까? her로 옵니까? her로 온단 말은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who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that, whom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생략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 뭐 이거는 뭐 강조 문법을 한꺼번에 해보는 거죠. 그럼 뻔하게 보트를 중간에다 끼워 넣은 2번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끊을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다 샀죠? 누가 다? Tom bought. What? Where? When? 그렇죠. 팀이 구입했다. 사과를 시장에서 오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강조시키면 it was team 뭐 쭉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team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team did b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한번 짚어볼까요?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om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팀이 이 문장에 he예요, his예요, him이에요. he잖아. 그런데 whom이 되겠냐? 아, whom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 who는 되고요. whom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한번 볼까요? It was some apples that Tim bought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그럼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가 있겠죠? 생략됩니까? 생략된다고. 여긴 생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관계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강조받은 건 이거죠? 그럼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ere가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 이제 that 대신에 where가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n the morning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that 대신에는 when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강조구문 할 때 was가 사용된 것도 계속 뭐 잘 봐야 둬야 될 거죠.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문장 원래 원본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it이랑 사용하는 be 동사 중에서 과거형은 was죠. 이것도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목은 뭐 강조 중에서 it that 강조 구문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쓸 수 없느냐에 대한 얘기겠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공통으로 첫 번째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So did Jay. 계속해서
오케이. 똑같은 디드가 들어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녀가 시애틀로 갔고 그리고 제이도 갔다 했습니까? 그래서 둘 다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했다. So 또는 leader 뒤에 도치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 그러면 주어 동사 만드는 총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 일반 동사니까 소매에 들어있던 did가 여기 나오면 되겠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did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냐? 엄마야? 그렇죠. 얘를 보고는 대동사죠. 오케이. 그럼 대동사니까 그러면 뭐 여기에 did를 지우고 이 자리에 동사로 시작하는 어떤 뭔가를 대신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but I had lunch, ate lunch 됐습니까?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그들은 점심 식사를 안 했지만 그러나 나는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did가 들어가는데 같은 did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디드라고 볼 수 있겠다. 얘도 뭐 대동사니까.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뭐 J went to 뭐 디드가 J went to Seattle to의 의미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두 번. 잠깐만요. 오케이.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읽어보세요.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고요. In the doorway to Helen's father. 이번은 틀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He did angry at her when he saw her.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여기에 stood가 맞는 걸 보고 문법 제목은 뭐? 그렇죠. 부사구에 도치죠. 오케이.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Father stood in the doorwa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len's father가 주어고 스튜드가 동사인데 보통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 돼 있고 그 다음에 in the doorway는 뭐에 대한 데다? Where?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헬렌의 아버지께서. Helen'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면 in the doorway he stood 해야 된다는 게 부사구에 도치해서 주의해야 할 문법이었습니다.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다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여기까지 문법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동사의 강조죠. 동사의 강조에서 원래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었으면 He got angry at her 해야 되는데 그가 진짜로 화를 냈습니다 하려니까 Really got angry 하든지 Did get angry 하든지 해야 되는데 did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did가 계속 들어있는 형태로 하면 did가 두 개나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겠죠. 그 다음에 뭐 when은 뭐 이거는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죠. 접속사. 3번은 관계부사였고요. 4번은 뭐였더라?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en 있죠. 총 4가지 when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so를 굳이 뭐 얘가 맞냐 틀렸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시제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화냈던 게 과거니까 봤던 것도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sees라든지 현재 시제라든지 뭐 이상한 다른 시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뭐 3번에 got을 get으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장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언제? 어디에?
뭐 해본 경험이 없다? 오케이.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없다. 오, 여기에 고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문법 제목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 제목이 뭐다?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중 아무도니까. 그렇죠? 네, 5번이네. 5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None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4번 골라서 All of us has been to. 예, All of us가 들어가면 얘도 바뀌어야 될 텐데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해야 되겠죠. 얘가 했을 때는 has는 아니고 have been to고 그때는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는 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를 보고는 그렇죠. 전체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네,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가? 우리 중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 아, 그렇구나. 자,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가 전체 긍정이라며. 그러면 여기에 all 앞에다 not을 넣었으면 이건 문법 제목이 뭐란 말이야 이건? 그러면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는 해석은 뭐겠어? 우리 중 대만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그래, 그런 뜻인데 그걸 좀 빠르고 세련되게 하면 우리 모두 다 대만에 갔다 와본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다고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Not all of us have been to 읽고 해석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해석해 뭐라고요? 우리 대만에 모두 대만에 가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것도 코칭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답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Neither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이 2번하고 3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몇 명인지 지금 안 밝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틀려요? 네, 틀렸다고는 뭐 안 해도 되겠어요. 자, both of us를 집어넣으면 both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가 될 거고 우리 둘 다 가봤다. 전체 긍정이겠죠, 이것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디레로 해보랍니다. 누가? 무엇을? Such a song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요렇게 하고 중에서 뭐예요? 아이고, 눈치 빠르네.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법을 안 배웠다 치고 만들면 I have never heard such a song이겠죠. I have never heard such a song. 근데 지금 여기에 선택지에 공통점이 전부 다 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치 중에서도 부정어에 도치죠. 부정어는 찐득찐득하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다? 아 참 그는 이군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됐습니까? Never has he heard. 어디 갔어? Never has he 여기네 그렇죠.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그러니까 문법 제목은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 배운 완료시제죠. 그래서 have나 has, had 같은 것이 부정어 뒤로 딸려 나가게 된다는 거. 그 뒤에는 PP 형태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쳐다볼까? 얘는 요렇게 해서 한번 쳐다볼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all of them are teachers는 뭔 뜻이야? 그들 모두 쌤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not all of them are teachers는 뭔 뜻이에요? 뭐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뭔 뜻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오케이. 그래서 not all of them are teachers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그들 모두가 쌤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정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can be a hero는 뭔 뜻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히어로가 될 수 있다. 그럼 not every man can be a hero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부분 부정 맞죠. 그 다음에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는 뭔 뜻이에요? none of the foreign 결석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부 결석했다. 자리에 없다. 그니까 뭐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 것 같은데, 그치? 손님들이 온 것 같아, 그쵸? 외국 손님들이 온 것 같아, 그쵸? 그러면 그 외국 손님들이 뭐 어쨌단 얘기야? 참석하지 않았다. 아무도 안 왔다.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러면은 얘를 all로 바꿔볼까?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는 뭔 뜻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뭐가 달라? 아까도 아무도 안 왔다며. 어?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했듯이 전부 다 안 왔다며. 그럼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도 참석했다. 자자자 이 버전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일단 all부터 정리해봐.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는 뭔 뜻이라고요? 전부 다 안 왔다. 어, 그러면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는? 왔다. 그래! 오케이. 자, absent 때문에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absent의 뜻이 결석한이죠. 그러면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하면 이건 해석이 쉽죠.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하면 외국 손님들이 모두 다 결석했단 말이야. 어디 오기로 했는데 전부 다 안 왔단 말이야. 근데 올해 정반대말인 none이 와있어. 그러면 외국 손님 중 아무도 결석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참석했다. 전부 다 참석했다.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all로 표현하고 싶으면 all of the foreign guests are present.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는 부분은 아니죠. 그쵸? 그렇죠. 얘는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그래, 답은 3번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Bob doesn't go swimming every Sunday는 Bob은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일요일마다 수영하러 가진 않는다. 됐습니까? 자, 얘는 얘도 부분 부정은 아니야. 됐습니까? 자, 얘를 부분 부정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자, 얘를 지금 문제가 별로 깔끔하지 못한데요. 이 문장은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일요일마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도 지금 현재 써 있는 건 전체 부정입니다. 밥은 일요일마다 수영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분 부정으로 그래 만들어 보자. 그럼 밥은 일요일마다 수영하러 가는 건 아니야. 이걸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해야 돼. 밥 goes swimming not every Sunday. 밥은 수영하러 갑니다. 일요일마다 가는 건 아니고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Bob goes swimming not every Sun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돼요. 답지에는 3번이 답이겠지만. 됐습니까? 조금 애매하니까 뭐 틀렸다고까지 얘기하는 거고 이게 둘 다 전체 부정인 거 알아두시고요. 자, necessarily가 뭔 뜻이죠? 필수적이지? 그렇죠. 반드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반드시. 내가 이걸 어떻게 보자 그랬냐? not이 없다 치고 한번 보라 그랬죠. 그러면 computer games are necessarily harmful이 될 건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컴퓨터 게임은 반드시 해롭다죠. 그러니까 게임은 예외 없이 전부 다 해롭다죠. 그러면 not이 빠지면은 뭐라고 쓸래? 전체 긍정이죠. 내용이 부정적인 거지. 문법적으로는 긍정입니다. 내용이 부정적인 거지. 문법적으로는 긍정이야. 전체 긍정이야. 전체 다 harmful 안에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 긍정을 만든 말이 necessarily죠. 그렇죠? 예외 없이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넣었죠. 그러면 읽어보세요. not을 넣고 이번에는 computer games harmful. 해석해보세요. 그렇죠. 이제 조금 다듬어지네요. 부분 부정이. 반드시 해로운 건 아니야. 해로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맞다? 그렇죠. 부분 부정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지금까지는 왼쪽 편은? 오케이. 또 내 머리가 딸리기 시작하나? 내 머리는 딸려도 컴퓨터 머리는 안 딸려야지. 미쳐진 부분이 생략 가능. 자, 그래서 대놓고 얘는 어느 문법을 묻고 있다? 생략을 묻고 있습니다. 생략은 종류가 반복된 어구의 생략.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o만 남겨놓는 대부정사. 세 가지. 그래서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까지만 해도 되죠. 됐습니까? 되죠.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자, 원래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I am taller than you are 라 그랬어 원래는. 근데 너 I am taller than you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근데 얘가 생략이 안 되겠어? 되지. 내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than은 원래는 뭐다? 접속사인데 얘한테 전치사 하라고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전치사처럼 써도 봐준다 그랬어. 그래서 원래는 뭐가 안 된다 그랬냐면 he is taller than me는 안 된다 그랬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he is taller than I am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써도 봐주기로 했대. 됐습니까? 그래서 되죠. 그래서 그는 집에 더 일찍 온다. 누구보다? 데이빗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ive him some money if possible.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두 번째 얘기했던 주어 플러스 be 동사.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남자한테 돈을 좀 주랍니다. 그렇죠. 만약 가능하다면. 됐습니까? is 뭐 대신 왔다? giving him some money 대신 왔습니다. if giving him some money is possible. 됐습니까? 근데 크게 안 중요해서 if possible.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면 if possible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면은 뭐였더라?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란 표현은 if necessary 이런 것도 있었죠. 만약 할 수 있으면 if possible 됐습니까? 만약 꼭 해야만 한다면 if necessary 이런 거 다 앞에서 다뤘었어요. 다 까먹었죠.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방 안에 있었을 때 벨이 울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when I in the room the bell rang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로 보이네요. A가 뭐대요? Would you like to? 그쵸. 여기에 물음표인데 썸은 권유죠. 그래서 Do you want to have some tea? 너 차 좀 마시고 싶니? 그랬더니 Yes, I'd like to have some tea. Yes, I'd like to.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그렇죠. 대부정사죠. To는 살아 있어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게 지금 몇 개 생략 가능한 걸 했으니까 동그라미 친 거 세리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 동그라미 쳤어야 되네. 됐습니까? 여긴 X에 놨고 동그라미 했고 그 다음 E I don't exercise much but I used to exercise a lot.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은 많이 운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만 한다. 아. 그 I used to exercise a lot. 그래 이놈아. 또 얘기해야 돼? 그러나 옛날에는 많이 운동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럼 but I used to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요렇게 생략시키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대부정사라고 얘기하기 좋아하겠죠 애들이. 근데 얘는 대부정사가 아니야. 선생님 여기 to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부정사야? 이거는 뭐? 공통된 부분의 생략이고요. 선생님 앞에 to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대부정사 아니라니까 이놈아. 또 나왔다. 어 그래? 뭐 지겨우면 뭐 네가 그러면 예문 들어봐. 뭐 더 말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할래? 한 다음에 뭐 쓸까?
못 쓸래. 이거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뭐 할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건 뭔 뜻인데? 그렇죠. 이거죠. 네. 그리고 얘가 이 used를 보고 뭐라 그랬어? 조동사라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거 조동사야. 조동사. 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생략된 건 이게 그냥 used to라는 to가 있는 어떤 조동사인 거지. 얘가 날라가고 to만 앞에 있다고 해서 문법이 대부정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여기에 exercise a lot이 있잖아. 이거 much이나 a lot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게 생략된 거지, 이건. 공통 부분의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I'm used to being in hot water는 뭔 뜻이야?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아, 뜨거운 물 속에 있는데 익숙하다. 그래. 있다, 있다. 뭐 초딩이야. 나는 익숙해져 있다. 뭐 하는 것에게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Go to school 할 때 to다,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가위가 사용되어진다. 택배 상자를 자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그리고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 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에 얘랑 분값, 얘랑 지금 생긴 게 똑같아. 구조가 be used to, be used to. 근데 이건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의 used라고요. 이거는 사용하다의 입장 밖에는 어떤 식이고요. 사용되어진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에서 만약에 뭐 이런 문장이었다 치자. When I was in the room, I was studying in the for the exam 이었다 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때는 선생님 뭐가 다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 그래? 종속절이라 그러고 여기를 보고 주절이라 그러죠. 종속절이면서 이게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렇죠. 언제 공부하고 있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방 안에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얘가 종속절이면서 부사절이야. 그러면 뭐만 전달되면 된다?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지. 문법적인 규칙을 하나하나 다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부분에 성립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옆에 얘 한번 쓱 쳐다보고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랑 동사를 보니까 주절의 주어 동사가 더 bell rang이지. 그치? 그럼 주절의 주어동사랑 종속절의 주어동사가 같지 않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밑줄을 몇 가지 만약에 쳐놨고 여기에 I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얘는 생략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쳤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x 생략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인지 보면 되겠네. 얘 마지막에 동그라미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은 이건 뭘까? I really hope you'll be happy. 난 진짜로 희망한다. That you will be,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I do hope.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는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Not everybody knew that news. 무슨 뜻이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that news, 저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해놓고 얘는 그렇죠. 부분부정이죠. 왜냐하면 얘를 지우고 나서 쳐다보니까 everybody knew that news는 모든 사람들이 저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전체 긍정이 돼버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body didn't know that news는 소식을 몰랐었다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얘는 전체 부정이죠. 그러니까 두 의미가 같지가 않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plastic bags are not always recyclable. 뭔 소리야? 오케이. 자, not always 잖아. not always. not 없애볼까? 그래. 만약에 not이 없으면 비닐봉투라고 읽으면 돼 이거 해석은. plastic bags. 이 비닐봉지야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낫이 없으면 비닐봉지는 항상 재활용 가능하다지. 그럼 낫이 없어지는 순간 전체 긍정됐지. 근데 누구 때문에 전체 긍정됐냐? 얘가 necessarily 같잖아. 얘가 always가. 그렇죠? 아까 앞에서 다뤘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전체 긍정됐는데 그 앞에 낫 넣었으니까 비닐봉지가 항상 재활용 가능한 건 아니다고. 얘가 전체 아이고 미안 부분 부정이죠. 그러면 sometimes plastic bags are recyclable. 뭔 소리야? 재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전달되는 게 많죠. 됐습니까? sometimes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가끔씩은 가능하다.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같은 의미 전달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Sam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뜻은? 그렇죠. 샘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찾고 있는 중이었었던. 이 that은 이 that 강조 구문의 that이죠. 이 that. 헤이, 아이씨, 너 티나게 났네.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략할 수가 있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헤이. 그래놓고 이 문장의 문법을 적으라 그러면 명사의 강조 그 중에서도 강조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 더 베리랑 제기대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더 베리 바로 그 샘이 바로 글마다 내가 찾고 있었던. 그러면 지금 샘 it is Sam that I was looking for 하고 같다 다르다 같죠. 그래서 이 that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that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hat 위에 the very person 뒤에 있는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who하고 whom하고 that이고 생략은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 그렇네. the very네. 됐습니까? 근데 98%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선호한다 했죠. 어쨌든 더 후, 훔, 대 생략이 가능한데 얘는 후 되고 훔은 되지만 생략은 안 됩니다. 생략 불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해석해 볼까요? Not women. Not all women are interested in fashion의 뜻은? 그렇죠. 이제 좀 잘 해석되네요.
그래서 모든 여성이 패션에 관심 있는 건 아니다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부정이라 하죠. 오케이. 그럼 some women are interested in fashion but others aren't. 맞네요. 오케이. some others 구조죠. some others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 다음에 밖에 점 찍어놔야죠. 밖에 점이 안 찍혀 있으려면 얘가 아니고 the others라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요,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언급된 문장 속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더가 없음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여성들은 관심 있고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은 또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네요,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 읽고 뜻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라 뜻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 강조에 속하죠. 강조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부정어의 강조죠. 오케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didn't say a word 뭐? 도무지 한마디도 안 왔다. 뭐 해석은 뭐 얘는 도무지, 얘는 전혀 뭐 이렇게 한데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제시카 herself cleaned her room의 뜻은 뭐고 해석하면 그렇죠. 얘 뜻은 뭐고 스스로 또는 직접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케이. 상태의 how야 방법의 how야 방법이죠. 제시카가 직접 스스로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그래서 얘 제기대명사의 무슨 조형법이고 강조조형법이고 명사의 강조 중에서 the very와 함께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강조. 그러니까 문법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뭐뭐뭐 강조라고 안 쓴 걸 고르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suffer. 오케이. 그래서 유미가 했답니다. 네. What? When? 그렇죠. 저녁 식사. 이거 디너하고 비슷한 말이죠. 저녁 식사 전에 숙제했다. 도대체 어디가 강조된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강조가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It was last night that he wrote the letter의 뜻은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그가 편지를 썼던 것은 그래서 얘는 옆에다 뭐라 쓰고 그렇죠. It that 강조구문이죠. 강조라고 썼네요. 오케이. 강조받 It that 강조구문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했고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가 되겠다? Last night. He wrote the letter last night. 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을 강조했으므로 이 자리에 when 되고 생략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okay. He guided a stranger through the woods to the very house. 해석하면 그가 okay. whom 그렇죠. 낯선 사람을 그는 안내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숲을 통과해서 숲을 가로질러서 through the woods 바로 그 집까지 그는 안내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숲을 통과해서 바로 그 집까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낯선 사람을 바로 그 집까지 안내했는데 지나가는 과정에 뭐를 통과해서 갔다? 숲을 통과해서 갔다. through 뭐뭐를 통과해야죠. through의 영영풀이는 into and out of죠. 뭐뭐 속으로 그리고 밖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the very house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명사의 강조.
뭐 강 뭐든 하나씩 강조라고 적었는데 얘만 적을 게 없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 13번. 13번 틀릴 줄 알았죠, 이 놈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런 문제 이제 i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I like it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may rain today죠. 그렇죠. 날씨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엔 뭐 할까?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It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뭐? 가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도 배웠죠. 그렇죠. It, that, 강조구문. 근데 이제 이 it의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얘가 관계사라는 얘기가 돼버려. 그렇겠잖아요. 됐습니까? 지금 얘 지금 썼는 거 있죠? 이거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아무 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 잠깐 맛보기로 소개해드리면요. 뭐가 남아있냐면 뭐야 엄청 축소가 되어있네. 이게 남아있네요. I found it hard to do it. 뭐 좀 더 추측 가능하게 해볼까? I found it hard to 뭐 I found it hard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뭔 뜻일 것 같아 이거? 끝내기 위해서 그걸 발견했다. Hard는 왜 해석을 안 해? 어렵게 찾아내. 나 어렵게 그걸 찾아냈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됐습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국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It was hard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뭔 소리야? 어려웠다.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은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가주어라 그러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 목적어라 그러겠죠. 남아있는 it은 이제 뭐가 남았다? 가목적어. 이거 갑자기 이 문장 1, 2, 3, 4, 5 하고 싶은데요? 그래, 5-2조. 뭐야? find a 어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라는 뜻이죠. make a 어떠라고 구조가 똑같죠. 5-2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주어 동사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온 거야. 근데 자, 가목적어를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I found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ha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목적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5번이 가목적어입니다.
근데 감옥적어 선생님이 오형식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so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지. so 했더니 얘가 그렇죠. so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래서 뭐가 돼버리고 있어? 아이고 가주어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계획이 있다고 했죠. 헤이. 그래서 이세 쓰임입니다. It is music that she teaches at an art school. 바로 음악입니다. 그녀가 아트스쿨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쵸. 4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It that 강조구문.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위치가 있지만 생략은 뒤에 주어랑 동사 있다고 해서 목적격이 아니다. 생략 불가. Okay. It was she that likes cookies more than cakes. 뻔하게 봐도 여기 she가 있는 거 봐도 벌써 냄새가 납니다. 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뭐 that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면 얘는 her가 돼야 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얘는 4번이죠. 계속해서 이때 바로 그녀였습니다. Okay. 쿠키를 케이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따가 1번에 어딘가 틀렸는데 틀렸다는 거 좀 찾아주세요. 딱 봐도 틀린 부분 보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It is her puppy that Pam wants to bring to the party. 그래서 얘 1, 2, 3, 4, 5의 이 중에서 뭐다? 계속해서 바로 그녀의 강아지입니다. Pam이 파티에 데리고 오고 싶은 녀석은. 됐습니까? 바로 뭡니다. 바로 그녀였어요. 바로 그녀의 강아지입니다. It was in the street that a little girl was crying. 바로 그 도로에서였어요. 꼬맹이 여자애가 울고 있었던 것은. It that 강조구문. It was last Saturday that his family went to the amusement park.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의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던 것은. It that 강조구문. It is surprising that she is going to marry a movie star. 계속. 그녀가 영화 배우와 결혼할 계획이라 쓴 놀랍다. 그래서 이는 뭐예요? It that 강조구문. 답이 없네. 바로 놀라운 이였습니다. 이러고 있죠? 아니요. 그녀가 배우랑 결혼할 계획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놀랍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it은 1, 2, 3, 4, 5 중에서 뭐야? 그래 3번이잖아. 됐습니까? 얘는 가주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의 난이도 높게 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it을 구분해라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m good at math and Jenny is too. 나는? 그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장은? 그렇죠. So is Jenny. 그래서 마찬가지로 X예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긍정이다 라는 표현할 때 so 하고 도치죠. 앞에 문장의 주어 동사가 첫 번째 방법인 be 동사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도 이 녀석도 그 똑같이 be 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Jenny랑 어울리는 be 동사의 시제 현재로 이렇게 so is Jenny.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가 틀린 데가 있대요. 그럼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1번 Kate herself didn't live in Europe. 뭐 틀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뜻은? 그렇죠. 케이트는 스스로 유럽에 살지는 않았었다.
됐습니까? 뭐 해석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 허셀프를 바이 허셀프로 뒤에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뭐 좀 뭐 내용도 좀 깔끔할 것 같아요. By yourself. 뭐하고 갔죠? 그렇죠. 이렇게 한 거. 어쨌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이게 이제 문법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문법 제목은 명사의 강조인데, 그 중에서도 더 베리 쓰는 거 말고, 그렇죠. 그럼 제기대명사를 강조적으로 쓸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또는 문장의 그쵸, 끝에 그거 그 위치를 보라는 얘기네요. 뭐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번 틀린 데 있으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okay, it was the scientist who solved the mystery.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okay, 그렇다면 해석은 뭐고? 오케이. 오케이.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 문법 제목이 뭐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바로 과학자였다. 그 미스테리를 해결했던 사람은 하기로 했죠. 틀린 데가 없네요. 오케이. 얘 생략할 수는 없고 that 가능하고 whom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더 사이언티스트가 she의 형태 또는 he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죠. he solved지 him solved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3번 틀린 데가 있다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Okay, here two orange apples and three oranges are. 틀린 곳이 없고 해석은 여기에 사과 두 개랑 오렌지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부사구의 도치.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인더리스트를 끝으로 보내는다. He is not worried about the result in the least.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해석 여기에 in the list 끝에 보냈다면 해석은 오케이.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도무지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도무지 걱정 안 해.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부정어의 강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해석은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린다. Hardly, rarely, seldom. 무슨 뜻이야? 거의 머마하지 않는다. 거의 머마하지 않는. 그래. 그렇죠. 거의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난 가족들과 과거 시제에 거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고? 부정어의 도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면 틀렸죠. 4번은 맞습니다. In the list, not in the list 해도 됩니다. 까면 틀렸어요? 네. 부사구의 도치라며. 어? 여기에 주어 있고 여기에 동사 있는데 주동인데 이게 도치야?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해야지 똑개야.
이거를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here they are 라고요. here they are. 오케이. 자, 뭐야, 식당에서, 그래,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주문했어. 어? here you are, here they are, here it is 한다고요. 그거는 you are 했고, it is 하고, they are 하는데, 도치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도치가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똥깨야.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In the list, 여기 not in the list. 이거 많이 씁니다. 도무지 걱정을 안 해, 경과에. He's not worried about the result in the list. 뭐, 보내도 되는데, not in the list. 이렇게 써요. 위치가 그렇대요. 예, not in the list. 앞에 복습해보세요. not in the list. 깜빡하고 안 넣었다 싶으면 끝에 넣어도 돼.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in the list 뭐 이런 거 빼먹을 때도 있잖아. 끝은 끝에 가지만 not in the list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제 부분을 생략 계속 대놓고 생략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here.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 건물은? 그렇죠. 그러면 she was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무슨 문법 1번 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1번 했는데 그게 되려 그러면 얘가 얘랑 여기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같다면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더라도 생략할 수 있는 건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it is 같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 1번 했는데 그 문법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though he is old, he is still strong. 해석하면 뭐고? 그렇죠. 비록 그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강하다 해서 although old, he is still young 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 플러스 B동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 동사랑 여기에 주어 동사 같고 이 부분을 보고 뭐의 무슨 절이라 불렀더라? 뭐의?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문법적인 걸 다 지킬 필요까지는 없어. 여기에 얘기다 밑줄 꺼놓고 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얘는 뭐예요? 이 부분은 주절이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얘는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I wanted to. 아, 일단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게 보이겠네.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but Carol wanted to eat Italian food. 해석하면 나는 중국 음식 먹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캐롤은 이태리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to eat Italian food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 중에서 뭐일 뻔했는데 대부정사 1번 했잖아. 됐습니까? 1번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없어지면 캐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의 의미 전달이 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is. 의 뜻은 그녀가 누구보다? 그녀의 남자 형제보다. 그녀는 브라더보다 훨씬 더 크다.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 아까도 풀이해서 봤고요.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는 do your homework later if it is possible. 왜 뜻은? 해석은? 그래, 나중에 너의 숙제를 해라.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나중에 숙제해.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죠. 어? 어? 어?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생략이 가능한데 이건 출제 이거 책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 출제자는 여기다가 밑줄 긋고 싶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밑줄 껐다 치고요. 예. 아 근데 만약에 밑줄 끈 부분이 잘못된 걸 눈치챘다면 제가 졌습니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얘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합시다. 책이 잘못됐겠죠. 뭐 책 만든 놈이 지가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생략할 수 없는 건 B하고 D인데요. E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이지였으면 생략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이지였으면 생략 가능할 수 가능한 건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데 이번에는 같지 않아도 종속 이게 이제 조건의 부사절인 겁니다. 이 부분이 if it is possible이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문법적인 규칙을 다 따를 필요까지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이제 의미 전달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어 여기에 있는 주어랑 얘는 명령문이니까 여기에 있는 주어는 U겠죠. 얘하고 얘는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게 if it is possible, if it is necessary 같은 경우에 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walking in the morning is his rule. 라는 뜻은 그렇죠. 나 아침에 꼭 걸을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침에 걷는 것은 그의 규칙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강조하라 그랬는데 맞으면 읽고 틀렸으면 읽지 마세요. 네. It is walking in the morning that is his rule.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it that 강조구문에서 얘는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주어를 강조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Anne. 해석하면 뭐고? 오케이. 그렇죠.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니까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 그는 N을 만났다. 그래서 길을 따라 걷던 사람하고 N을 만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니까 while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N. 그래서 둘이 같은 문장이고 he was는 he was가 생략된 걸 보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문법이 적용될 수 있다. Okay, while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id he meet Anne이죠. 그는 Anne 언제 만났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에 대한 대답이란 건 이분을 보고 뭐에 뭐라고 한다. 그렇죠.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stories of this book are false가 뭔 소리야? 이 책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는 거짓이다, 가짜다. 됐습니까? 그러면 not every story of this book is true는 뭔 소리야? 그럼 부분 부정으로 바꾼 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play baseball only after lunch는 뭔 소리야? 너는 농구를 아 야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오직 점심 식사 후에만. 그러면 얘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로 보내래요? 그러면 문법 제목은 뭐고? 그쵸. 부사구의 도치죠. 부사구의 도치죠. 그러면 뭐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이런 거 생각나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맞아요, 이거? 틀렸으면 바르게 고치면? Only after lunch. Can you play baseball? 하면 안 되죠. 이 지금 너 계속 안 되고 있어. 어? Here comes James go. Here he comes go.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래? 어? 그러면 인칭 대명사면 동주야, 주동이야? 주동이잖아. 그러면 only after lunch 다음에 동주했어, 주동했어? 맞아, 틀려? 그래! 맞잖아! 도치를 시키면 돼, 안 돼, 이건? 이건 도치시키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주어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주, 동. 만약에 여기에 제임스였다. 제임스 can play baseball only after lunch였다. 그러면 only after lunch can play baseball James.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icole doesn't like action movies and I don't like them either. Nicole은 액션 영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Nicole doesn't like action movies and neither do I.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죠. 그럼 여기에 am I라든지 have I 말고 do I 하면 되겠고, 여기에 동사 주어 됐죠. 도치가 잘 이루어졌죠. 됐습니까? 그러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3번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뭐, not really. 근데 부정은 뭐 의미적으로 맞다.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20번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참, 그 참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 그냥 지나갔어. 16번. 그치? It is. 그쵸. 이렇게 줘야죠. 여기에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 was가 웬 말이냐. 됐습니까? 의도가 뭘까? 20번. 10분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A great castle stood on a hill in front of the hotel. 해석은 뭐예요? 엄청난 성이 서 있었다. 뭐의 뭐에? 언덕 위에. 호텔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아주 대단한 성이 서 있었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내라는 건 문법 제목이? 그렇죠. 부사구의 도치. 그러면 물어보자 미리. 주어를 안 만들어봤자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동주야, 주동이야? 동주. 동주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됐습니까? On a hill in front of hotel 까지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동사 나오고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게 뒤로 가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도치가 일어나야 간다. 동사 그리고 k
대충 뭐. 오케이, 그래서 도치답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생략입니다. 생략 대부분을 넣어서 다시 쓰라는데 넣어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썸. 오케이, others, people went to the park by bus 하면 틀렸죠. 얘를 쓰면 안 되는데요. 대신에 others 대신 쓸 수 있는 게 other people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명사로 왔거든요. 됐습니까? 희한하게 틀리네요. Some people went to the park on foot.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 걸어서 갔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갔다. Okay. Other였으면 other people을 넣을 수 있는데 others입니다. People 넣으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ways stay with your parents when camping in the woods.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그쵸, when you are camping in the woods. 그럼 해석하면 항상 머물러라 너의 부모님들과 함께 네가 숲속에서 캠핑하는 중일 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데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생략될라 그러면 여기에 상관없이 반복돼,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으면 원래 생략할 수 있는데 똑같지 않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 여기 유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죠.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는 뭐예요? new죠. 그러니까 you are 반복됐기 때문에 you are 생략할 수 있다. When you are camping in the woods.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봐도 뭐 하면 이거 동그라미인 사람이 다 있어, X인 사람이 전부 다야, 아니면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어. 그러면 문법 제목이 뭐겠다?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뭐 전체 긍정, 뭐 이런 쪽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pic 뭐예요? 주제죠, 주제. 그래서 뭐 이게 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Using cell phones in school. 여기에 왜 in a school도 아니고 in the school도 아니고 얘들 왜 다 안 들어있을까? 그냥 학교에서이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에서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러 가다 go to bed, 학교 가다 오케이. 침대 셀 수 있는 명사지. 네. 그럼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어? 어? 쓸 수 있는 명사는 뭐 이런 거 붙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러 가. 여기에 관사, 혹시 문법 옛날에 1학년 때 배울 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뭐 이러면서 어떤 사물을 사물의 용도대로 쓸 때는 얘가 물체다, 아이디어다 이게 때문에 어 같은 거 쓸 수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이야. 인스쿨이 학교에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에 관사가 없어. 학교라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나 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이거 수업이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수업이라는 개념. 됐습니까? 아이디어 셀 수 있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기에 대해서 뭐 A, B 하고 D는 찬성인데 C는 반대네요. 그럼 여기에 요거고요. 그렇죠? 또
똑같은 얘기를 요렇게도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쵸. Not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Okay. 그래서 이거 둘 다 해석은 똑같죠? 뭐라고 해석하면 됐다? 사용하는 것에 찬성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네요. 오케이. 자, 이게 for가 전치사로서 무슨 뜻도 있냐 하면 뭐 for you, 뭐 너를 위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for 찾아보면 뭐뭐에 찬성하는 이라는 전치사도 돼. 뭐뭐에 찬성하는.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반대말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뭐에 반대하는 agains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밑줄진 부분을 세 단어로 바꿨어라. I can't understand as unusual expressions.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먼저 뭐래요? 난 이해를 못하겠대. N의 특이한 표현을. 됐습니까? N의 특이한 표현을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B도 이해 못하겠대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Neither can I. 나도 못하겠어. I can't either 를 neither can I. 뭐 세 단어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적는 애 있겠네.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 조건에 맞아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답을 이렇게 쓰면 공통 부분의 생략이라는 문법이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얘는 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럴 땐 이거 써야지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다 하래? 오케이. 그래서 it was Sally that met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 met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 그 다음에 계속해서 met을 강조하면 Sally did meet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 그 다음에 아이고 방무동이다. Sally met the party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프린스는 안 쓰냐? It was at the party that Sally met the prince last night. 이거 쓰세요. 또 프린스 빼면 틀렸다 너. 그냥 빼봤어. 예. 예. 그 다음에 It was last night that Sally met the prince at the party. 아우 이렇게까지 막무동 시킬 일인가? 오케이. 그래서 얘만 빼고는 다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얘 대신에 후. 홈은 안 되죠. 셀리가 주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스 있는 것에 that 대신에 It was the prince that Sally met at the party last night 에서 who 또는 whom도 되고 목적으로 왔으니까 오케이. 힘으로서 이 녀석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at the party니까 where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last night이니까 when 가능하겠고 뭐 이 정도면 뭐 다 짚어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계속.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Despite the bad weather. 어쩌고. 자, 6번 문제는 A에서 C를 관로안의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다시 써라. 뭐, 너무 뻔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espite the bad weather 해석. 오케이. 아, because구나. 얘가 because of구나. 오케이. 어? 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뒤에 명사.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이시면 접속사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해. 전치사 필요하죠. 얼도는 접속사죠.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in spite of. In spite of the bad weather. 책을 강조하면 it is Jack. That is determined to jog today as he does every day. 예, 해석은 바로 잭입니다. 오케이. 뭐한 사람은? 결심한 사람은? 뭐 하기로? 오늘 조깅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바로 잭이에요. 그가 매일매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듯이 매일 조깅하듯이 오늘 조깅하기로 한 사람은 바로 잭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라 뜻의 애즈입니다. 더즈는 뭐 대신 왔다? 족스. 그가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s he jogs everyday it is Jack. 바로 잭이에요. is determined. it is Jack. that is determined to jog. 뭐 안 써줘도 되겠.. 아 또 is 안 오는 때문에 determined의 뜻은 결심한. be determined to do.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수고는 be determin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 다음에 he began his exercise.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의 운동을, 운동 프로그램을. 언제? 두 달 전에. 됐습니까? 여기 자르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진짜. And never he wants it interrupted. 여기 바로 틀린 거 보이죠? Never does he want the exercise program interrup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두 달 전에 그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리고 절대 그는 원치 않습니다. 그의 운동 프로그램이 뭐 받는 것을? 간섭 받는 것을. 간섭, 방해 받는 것을. interrupt가 방해하답니다. 그래서 입장 바뀌는 어떤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interrupt, 방해하다. 그래서 절대 그는,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 Never does he want 라고 해야 됩니다. Never does he want. And never does he want his exercise program interrupted. 그의 운동 프로그램이 방해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옵니다. 부정어의 도치 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Not only did Jack lose weight. 그래서 잭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을 뺐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보이냐 하면 전에 설명한 적 있는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어떻게 읽으라 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같은 표현이 뭐다? B as well as A. B 말이야, B. A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A and B야. Both A and B하고 비슷해. 근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A는 당연하고 B까지도.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B를 강조한다 했어요.
그래서 살 뺐을 뿐만, 살 뺀 건 당연하고, 살을 뺐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올소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but also he now does feel better than he did in years.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 이런 뜻이야. 몇 년 만에, 진짜로 기분이 더 좋아졌다. 과거에 기분이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졌다. but이 있다고 해서 이건 아니라고 착각하기 좋아. 이건 조그맣게 동그라미, 이건 크게 동그라미. 기분 좋아졌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 됐습니까? Now he now does feel better than he did in years. So, 그래서 even though it might look foolish, 그것이 못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양보의 부사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Jet begins jogging in the rain. 잭은 뭐하기 시작한다? 빗속에서 조깅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까? 자, 이걸 강조하라고?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강조 중에서 뭐가 있을까? 부사구에 강조라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쵸?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하고 begins 쳐다보고 is in the rain. Jack begins jogging. 바로 빗속입니다. That Jack begins jogging. Jack이 조깅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쳤습니다. 뭐를 잘못해놨다? 부정어의 도치를 잘못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ever does he wants it interrupted. 아, 이게 이제 우리 책의 거의 뒷부분에 원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정도 되면 고1 독해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요 정도 수준의 문장이 됐습니까?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분사 덜 했잖아. 문법에서 분사 이어서 할 겁니다. 맞죠? 수고했습니다. Yeah. 예. 뭐라고? 공부는 아니다. 아, 내가 할 길은 공부가 아니다 이랬어? 왜? 딴 과목은 개판 쳤어?